얼마인데요? 한 마리에 75,000원이요. 한 마리 몇 킬로예요? 5킬로요. 5킬로요? 네. 5킬로에 75,000원? 네. 참깨는요? 참깨는 18만원. 그거는 몇 킬로예요? 6킬로요. 6킬로? 네. 참깨하고 들깨하고 네. 키로수가 네. 좀 차이가죠. 이거 가벼워서. 이거 어떻게 팔아요? 한 마리? 7호에는 18,000원이에요. 한 마리에는 75,000원. 75,000원 주시고. 깨도 너무 좋잖아요. 크리퍼지. 색은 55,000원. 영점이 뭐냐면은 죽은 피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깨끗해지려면 피가 말. 국산은 8,000원. 서유권은 5,000원. 수입은 5,000원. 국산은 8,000원. 상해방식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갑을 뜯고 계신 고객님이나 회원 여러분께서는 상해감실로 연락하세요. 상해감실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타리고 국산은 요거고요. 예, 수입은 요거. 호랑이 콩이라고 써있는데 똑같아요? 호랑이 콩이 오타리 콩이에요. 아 그래요? 네. 똑같아요? 네. 이거 주세요. 굉장히 맛있는 콩이에요. 네. 미입니다 미입니다 미입니다. 오타리 콩하고 호랑이 콩 똑같은 거예요? 예. 네. 바로 수수하고 대전은 저기 용인 차이버리는 영섭이네 겉보리는 여기 미자네 참깨만 여기 몇 년 당부를 하셨어요? 오래됐는데 여기 오신 분들 보면은 여분들하고 이게 찾아오는 사람은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 여기 못 찾았어 옛날에 못 찾았어 아니 여기로 와서 못 찾아갔어 찰보리가 어디라고? 찰보리가 명석이네 두 개? 어 두 개 이거 좀 정말 감사하시는 분이 계시는 이거는 수입고 할 거나 이거 볶은 거 사먹는 이놈 한 마리 사다 볶아먹는다고 한 마리 사면 잊어버려 잊어버려 아니 볶은 거 사다 먹어 아니 저 돈 내겠는데 6kg 한 마리고 올해 할 거 나온 거 중국 거? 중국 거 이게 48,000원? 48,000원 아니 동약점인데 괜찮지 그러면 깨끗하고 좋네 들깨 넣은 거예요? 예? 한 대는 8,000원, 한 마리 7만원. 그 국산이잖아. 네, 수입가 옆에 있잖아.
이거 맵쌀. 작전에 13,000원. 작전 했고. 여러분은 11,000원이야. 여러분 12,000원. 했고. 현재야 거친 개이잖아. 예수 했고. 원래 매콤하고 맛있는 거. 흥미도 했고. 적도 될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 요걸로 다 13,000원. 예, 이 물건을 딱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색깔 예쁘네요. 예. 비싼 거는? 13,000원. 13,000원? 예. 그럼 이게 최고 좋은 거네, 13,000원이. 예. 이거는 17,000원? 저렇게 현연 7만원이요. 몇 킬로에? 5킬로에. 5킬로에 7만원. 저 물개가 강원도 신수 거예요? 예. 5킬로에? 5킬로에. 5킬로에 7만원? 예. 참깨는요? 구운 거나 했거나 참깨는 국산은 16만원이고요. 예. 수입은 4만원. 아, 국산은 16만원이고 네, 수입은 4만원? 길이는 길이 얼마예요? 어떤 말? 길이. 길이 길이가 4천원. 한 개는 얼마예요, 이 길이? 어떤 거요? 수입이야? 아니, 아니. 국산이야? 이거 한 대 2만원. 17,000원. 아니, 있어. 겉보리 눈 같은 경우는 봄에 나오니까요. 우리 딸 봄에 나와가지고 일찍 나오죠. 뭐예요? 이렇게 먹는 거네? 꽃이라니까, 꽃잎. 마리골드 꽃잎. 아, 꽃이네. 아직 인심 좀 이거를 사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한번 사갖고 가서. 아, 이게 눈에 좋다고요? 근데 이게 아주, 아주 이게 좋아요, 눈에. 그러니까 뭐, 루테인 뭐, 약 같은 거 먹을 필요 없이. 이거 여기서 다 추출해갖고 약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사갖고 가서 잡수세요. 나는 이렇게 걸름망 있잖아요. 네. 걸름망에 한 네 잔 나오거든. 네 잔 남 한 요 정도 넣어요. 걸름망에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물을 한번 끓이고 약간 식혀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한 50분 정도 이렇게 노랗게 물 나오거든. 따라내고 그건 네 컵 나오면 남편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면 더 편해요. 그러지 말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보리차처럼 주전자다가 이름을 넣고 끓여. 아니야, 끓이면 안 돼. 제 얘기 들어봐요. 끓이면 이게 가라앉아. 그럼 물만 잡수면 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끓이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이렇게 끓이면 되는데 여기가 이 성분이 그렇게. 약해져. 끓이면 성분이 약해져. 이렇게 먹어야 돼. 내가 이거를 매년 먹기 때문에 그전에는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이게 엄청 싸진 거예요. 얼마예요? 이거 아저씨 한 대는 만 원인데 지금 두 대 만 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거든. 이게 요 정도면은 이게 두 대예요? 네. 네, 두 대면 요 정도면 한 몇 달 먹어요. 몇 달 먹어. 예. 그러니까 딱 내 시킨 대로 한 딱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네 컵 나와요. 그렇게 맞아. 1.5리터 주전자 있잖아요. 내가 먹었으니까는 먹어봤으니까 내가 권하는 거예요.